이번 강좌에서는요, 차트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숫자로 된 데이터를 보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볼 때와 또 그림으로 볼때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표를 만들고 차트로 그 이해를 돕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차트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범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장 범위와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을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어 볼 텐데,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죠. 범위가 떨어져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범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이 끝난 후에는 삽입 메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그리시면 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차트에 2016 버전에서 추가된 차트들이 한 6개 정도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범위를 지정한 후에 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추천 차트는 무엇인가? 자, 눌러보시면, 삽입 메뉴에 차트의 추천 차트를 눌러보면, 지금 현재 선택된 데이터에 가장 효과적으로 선택해 볼수 있는 차트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계열이 지금 한 가지 계열이기 때문에 보시면 막대나 묶은 세로 막대, 묶은 가로 막대, 원형 차트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에 대한 설명을 이제 보시면 원형 차트는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 전체에 각각 교육장이 차지하는 비율을 볼수 있는 형태가 원형 차트가 되겠고요. 자, 막대 차트의 경우에는 서로 값을 비교할 수 있는데 좋은 그런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 형식이나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차트를 추천하게 되는데요. 원형 차트가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자, 이 원형 추천하는 차트 외에 모든 차트를 누르게 되면 추가된 2016 버전에서 추가된 차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트리맵부터, 자, 그 다음에 콤보까지. 콤보는 이전 버전에서는 이중 혼합형의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계열이 하나이기 때문에 콤보는 선택할 수가 없겠고요. 폭포라든가 뭐 상자 수염 그림, 히스토, 썬버스트 등의 이런 다양한 함수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형으로 한번 해보겠고요. 3차원 원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원형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면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지고 차트의 위치를 잡을 건데요. 자, 이동할 때 차트 영역에 마우스를 놓고 드래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차트 안에 마우스를 위치했을 때 자, 마우스 포인트 밑에 따라다니는 이 도움말을 봤을 때 각각의 구성하는 요소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모양이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 자체를 이동할 때는요. 자, 지금 요거는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차트 자체를 이동할 때는 자, 이동할 때는 이렇게 차트 영역을 눌러서 찾아서 눌러서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늘려주시고 차트의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차트의 그 종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을 했고요. 크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차트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위에 보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이 있죠. 디자인 도구와 서식 도구가 있는데, 이 차트의 오른쪽에 보면은 옵션 버튼들이 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옵션 버튼을 이용해서 좀더 간편하고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 단추, 요소 단추, 그 다음에 스타일 단추, 그 다음에 필터.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버튼들을 이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차트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추를 사용하기 전에요. 먼저 상단에 있는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면요. 맨 왼쪽에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차트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제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분율 표시, 뭐 범례 위치 등의 레이아웃을 먼저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자, 레이아웃 두 번째의 구성을 선택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요. 자, 구성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색을 좀이그 표와 그 다음에 차트가 좀 연계가 되게 색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상형과요, 단색형이 있는데요. 자, 단색형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파란색 계열로 지금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달라지죠? 자, 색상형의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테마를 설정했다면 선택한 테마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색의 변화가. 그래서 색상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자, 색상형을 바꾸신 다음에는 스타일을 줄 수가 있는데요. 차트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한번씩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좋을지. 자, 네,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6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과 색상을 결정을 했다면, 자, 이제 구체적으로 차트 요소들을 한번 수정을 할 텐데요. 먼저 마우스 포인터를 차트 제목에 놓고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제목을 고치고자 하는데요. 자, 마우스 포인터 예, 잘 보시고 클릭한 다음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제목을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글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드래그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ESC를 눌러서 입력 화면에서 빠져나온 후에 홈메뉴, 즉 실선 상태에서 홈메뉴에 글꼴을 바꾸실 수가 있겠네요. 자, 글꼴은 뭐 어떤 글꼴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예, 하나를 고쳐봤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조절을 하고요. 자, 글자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으로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자, 그런데 조금 더 느낌 있게 색을 입힌다거나 이 개체의 배경색과 그림자 효과 등의 서식을 고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제목 서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위에 보면 스타일과 채우기, 윤곽선. 자, 이런 미니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채우기는 지금 제가 흰색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흰색으로. 자, 뒤에는 색과 별 구분 없겠지만 일단 흰색으로 채웠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윤곽선을 했으면 채우기를 했으면 뭐 스타일은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이제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서 스타일을 지정해 보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자, 불러오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자, 반투명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보이시죠? 자,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을 했고, 그 다음에 윤곽선에서, 자, 윤곽선은 선의 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식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범례 부분에서도, 자, 범례 서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범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꿔본다면, 범례를 선택한 후에 차트 도구에 보면 서식 메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자, 이그 개체 조절점이 있는 이 개체 도형의 채우기, 그 다음에 선, 효과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서 좀 다른 색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윤곽선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 효과를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범 내의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은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 내 서식으로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대화상자가 이렇게 오른쪽에 작업창으로 나오는데요. 작업창에서 자, 아래쪽 범 내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요소의 서식 상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그거는 바로 이 부분에도 해당이 됩니다. 대화 상자, 도형 서식 상자를 부르는 방법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범 내 서식, 차트 영역 서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 서식 도구, 차트의 서식 도구에 보면 이 작은 버튼이 서식 상자, 도형 서식 상자를 호출하는 그런 버튼의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범례를 한번 고쳐봤고요. 지금 현재는 차트 영역 서식이 되죠. 차트 영역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차트 영역의 채우기를 그라데이션으로 채워보겠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채우는데 테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테두리는 자동으로 하면서 자, 둥근 모서리로 하는 건 어떨까? 자, 한번 눌러보고 선 3개나 이 정도만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서식 상자, 도형 서식 상자를 호출해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꾸며 봤는데요. 꾸미는 방법은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레이아웃 옵션 오른쪽에 있는 옵션 버튼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차트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유형의 차트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내용이 좀 바뀌었죠. 상반기, 하반기 계열 두 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데이터를 우리가 삽입을 하면서 차트를 만들겠다. 그러면 삽입 메뉴에서 차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가 막대 차트에서부터 자, 지금 계층 구조 차트까지 차트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추천 세트를 통해서 지금 차트를 한번 삽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두 개의 계열의 차트를 표현할 때 묶음새로 막대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콤보형이라고 해서 두 개의 차트를 섞어서 차트 유형을 혼합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죠. 자, 어떤 게 보기가 좋은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차트에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묶음새로 막대형 차트로 2차원의 묶음새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차트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차트 영역에서 놓고 이동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표와 차트를 한 자리에서 볼 수도 있지만 차트만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차트 도구에 보면은요, 차트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이동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차트로 시트로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워크시트의 차트가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시트로서 그래서 자, 상반기, 하반기, 가격 변화 뭐 이런 식의 시트명을 한번 직접 입력을 하고요. 자,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네. 아, 슬래시를 넣네요. 제가 상반기, 하반기, 자, 이런 식으로, 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그러니까 차트 시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워크 시트가 아니라 차트 시트가 만들어져서 조금 큰 화면에서 작업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도구의 디자인과 서식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잠깐 보시면 먼저 빠른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이용하시면 차트 구성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 레이아웃 2번을 먼저 선택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값은 예, 값 표시가 지금 다 되어 있죠. 자, 값을 표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요,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값 표시를 네, 취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제목을 직접 써 놓습니다. 다 쓰셨을 때는 ESC를 한번 눌러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가격은 지금 법내잖아요. 자, 법내를 아래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법내 서식에서 자, 법내 위치를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배치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색 변경에 가서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를 네,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하나 주겠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할지 예, 하나를 골라서 자, 스타일 8번 선택해 봤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예, 이 오른쪽 차트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차트 스타일 버튼이라든가 요소 버튼을 이용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차트 요소를 보면 요 더하기 버튼이죠. 눌러보면 축과, 그 다음에 차트 제목, 눈금선, 범례. 자,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소들인데, 이 중에서 나는 눈금선은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눈금선을 해제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아까 지웠지만, 레이블이 다시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다시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차트 축이 좀 필요, 오른쪽에 숫자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축을 없애겠습니다. 축을 없애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축까지 같이 없어지니까 일단은 그대로 두고요. 네. 자, 이 축에서도 축도, 예, 그 가로축, 세로축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축 중에서도요. 세로축만 없애는 거, 숫자만 좀 없애볼까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할까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에서도 하위 요소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축 중에서 가로축만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선택을 하는데, 자, 레이블의 경우에도, 상반기, 하반기만 예, 표현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위치. 예, 글자, 레이블의 위치를 어디 위치에다가 놓을 것인가를 또 결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선택한 거는 바깥쪽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차트 요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번에는 스타일, 차트 스타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스타일은 이미 우리가 디자인에서 선택을 했으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될것 같고요. 자, 밑에 보면은 차트 필터라고 있죠. 예, 차트 필터의 역할이 참 편리한 것 같은데, 지금 표현한 이그 항목 중에서, 즉, 범주 중에서, 네, 지금 필요한 것들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LP 하고요. 그 다음에 HJ. LP만 한번 해볼까요? 자, LP. 그 다음에 HJ 네 가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범위를 지정했지만 지금 특별히 볼 것을 지금 몇 가지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범주가 네, 데이터 항목이 조금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수정을 해 봤는데요. 좀더더 깔끔한 형태로 차트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차트에 예, 제목을 한번 글자를 다시 한번 서식을 바꿔 볼 텐데요. 자, 이 제목을 선택을 한 후에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바꾸시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식에 보면은 도형 스타일은 이 조절점이 있는 이 사각형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글자를 바꾸실 거면 워드아트 스타일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워드아트 스타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 자, 이 어떤 걸로 바꿀 건가? 예, 반투명으로 한번 좀 바꿔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너무 글자가 좀 작지요? 자, 작아서 홈메뉴에서 조절점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글자인 경우에는 글자 크기로 조절을 해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늘리거나 이동하게 되면은 전체 차트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바꿔봤는데요. 글자 색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서식에서 도형을 채워서 효과를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제목을. 조금 늦게 뜨네요. 네. 어떤 스타일이 좋을 것인가 한번 해봤는데요. 네. 뭐, 조금 디자인 감각이 제가 좀 없어서, 예,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차트는요, 표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차트 역시도 잘 만들어서 잘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효과라든가 자 이런 것까지도 잘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도 넣어봤는데요. 배경 자체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잠깐만 이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진 것 중에서요. 일부분을 강조를 하겠다. 자, 최고값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계열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전체 모든 항목에 다 선택이 되죠. 하반기 가격이. 그래서 LP 이 그 항목의 하반기 것만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한 번 눌렀을 때는 모든 계열이 다 선택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차 1초를 두고 다시 한번 누르면 요 항목 요소 하나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항목의 서식만 따로 변화를 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런 말씀인데요. 자, 하나만 선택을 좀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게 눌러져서요. 네. 바꿔볼게요.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요. 여기에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 효과를, 채우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트에 도형을 삽입하여 또는 그림을 삽입하여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자, 도형 삽입에 보면 말풍선 도형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나 달아볼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요렇게 해서 네, 요렇게 하나를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도형 스타일에서 하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글자를 써서 효과를 예,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차트와 도형을 적절히 활용해서 표를 꾸미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꾸며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한번 꾸며봤는데요. 차트와 도형, 이런 개체를 이용해서 주어진 자료를 보다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